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뭐니 이 돈에 관한 어떤 영상이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요, 그죠? 관심이 많다는 거죠. 조철이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예상가가 되는 길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좀 길어갖고 1, 2부로 나뉘어가지고 1부는 예상가 되는 길, 2부는 예상가의 매출, 뭐 이렇게 우리 이제 PD님이 제목을 달아서 해줬는데 결론은 1편, 2편이 연결되는 내용이고 영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편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1편, 2편이 있으면 1, 2편을 같이 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내용만 싹 끄집어서 앞뒤 딱 자르고 지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뭐 우리 동료 예상가들 중에서 뭐 이러쿨 저러쿵 말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 별별 얘기가 난무를 합니다. 그런데 조철이 생각할 땐 그래요. 어떤 영상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이걸 꼽다고 꼽게 보면 아 조철이 저 새끼 지 매출 많다고 XX 같은 놈 잘난 척하네, 아따 재수없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좋게 보면 야 조철이 저 친구 하는 말 다 맞는 말이네, 시원하네, 나도 좀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나도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 자기 생각할 자유가 있고 내 마음이지 생각하는 거, 또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뭐 딴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고, 조철의 영상 속의 얘기가 이 좋아요 싫어요 클릭되는 거 보면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가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거고, 싫어요가 많으면 그만큼 영상 속의 내용이 안 좋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영상도 예상가 되는 길 영상도 좋아요가 85에서 90%입니다 나머지 한 10% 15%는 싫어요가 눌린 게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일부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인드, 뒤디 꼬인 생각,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조철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미워? 싫어? 꼬아? 이런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제 제가 뭔가 얘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밝힙니다. 이 영상은요 경마판에 있는 예상가 여러분들, 예상가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일반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 뭐 누구를 씹네 험담하네 하는 모질이 몇 명이 보여서 다시 한번 제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군가 뭔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응? 자 자유, 뭔가 그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자유를 주면 저거 나 뭐 함정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야 요거 이렇게 좀 조그만 사업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 아 그거는 돈이 벌리질 않잖아, 돈이 적잖아, 아니면 야 이거 좀 제대로 된 큰 사업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야 그건 내가 그만큼 할 돈이 없잖아 이러고 꼬랑지 내리고, 자 그러면 야 요거 남들 안 한 건데 우리 요렇게 요렇게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하면, 야 그거 내가 뭐 경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뭔 이 진짜 대학 교수들보다
생각은 더 많이 해.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은 눈먼 장님들보다 일을 더 안 해요. 생각만 하고 말만 많고 일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들은 과연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머뭇머뭇 대답들을 못 할 거예요. 이거저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시간에 그냥 뭔가 그냥 해야 돼. 하지도 않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의심만 하고, 영어로 just do it, just do it. 그죠? 그냥 해. 해보지도 않고 뭔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또 있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건 맞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지. 근데 꼭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다른 핑계들이 또 있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노력하는 게 좀 부족해요. 자, 핑계 중에 하나. 야, 나는 다른 애들은 이거저거 잘하는데 나는 뭔가 정보가 좀 부족해. 자기 입으로.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경마 업계도 그렇지만 일반 크리에이터 유튜버들 중에 성공한 유튜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는지, 요즘 유튜브라는 거는 어떤 유행을 타고 있는지, 어떤 유튜버가 잘 나가는지. 공부하고 공부하고 쉼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조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영상 찍고 경마 예상하고 이 일 위에 하루에 유튜브 보는 공부하는 시간이 최하 몇 시간씩 됩니다. 우리 경마 컨텐츠가 아닌 다른 컨텐츠에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방송을 찍고 어떻게 찍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 봅니다. 그게 공부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거 보고 배워야지. 그 다음에 또 핑계되는 게, 아,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인맥이 없어. 내 주위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도움 주는 사람보다 꼭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 핑계대고 흙수저 금수저 따지고 비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꼭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변에 뭔가 도움 줄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찾아봐야지. 내가 나한테 도움 줄 사람들, 괜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루저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회사 직장인이면 괜히 직장 상사 모여서 욕하고, 우리 부모님이 못 살아서 그렇다고 부모님 탓하고 신세한테 한이나 하다 그러고 끝. 아주 뭐 재벌 2세, 재벌 이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 줄 사람들,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조철 같은 경우에는 말 타는 승마를 시작한 이후로 공치러 필드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공치는 것보다 말 타는 게 훨씬 좋아. 골프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저는 승마장에 오는 그 마주분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사람들 푸근하고, 경제적 여유를 일단 둘째 치고 마음이 넓고 편안하고 푸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인맥을 쌓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태도,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 태도. 영어로 이것도 attitude인가요? 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로 하는 생각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꿈은 힘들어.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스스로 족쇄를 채워. 어떻게 이 가난하고 힘든 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괜히 트집을 잡아요. 괜히 험담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욕심 많고 부정축제하고 사기치고 불행하고 대부분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 잘 벌고 돈 많고 이런 부자들 중에는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 주위 사람들, 동료들 챙기고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대한 편견을 갖고 증오하고 억측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몰라. 자, 유튜브 우리 경마방송 보시는 팬분들 많죠. 나이가 나는 6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그래서 그런 거 정보 검색을 어떻게 하냐? 핑계죠. 이미 유튜브 채널을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의 연령고와의 관계없이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도 유튜브 경마 채널에 들어와서 컨텐츠 보고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이 돼서 댓글 쓰고 하실 때는요, 이미 인터넷 기본 검색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널브러지게 다 깔려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유튜브 영상 있죠. SNS에 글 써놨죠.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거. 유명한 사람도 글 써놓은 거 많잖아요. 좋은 방법, 좋은 경험. 아주 그냥 배울 게 널브러져 있어요. 핑계죠. 조철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 내가 그때 조철이 영상 보고 맞아, 뜨끔하고 좀 찔리는 게 있었는데, 아, 지금은 아, 그 영상 보고 아, 꼭 이것 때문 아니지만 뭔가 필이 와서 그 영상 덕분에 지금은 내가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바뀌었고 라고 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진짜 아마 조철이 찍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멋진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철이었습니다.